헤드를 내가 컨트롤 해야 돼, 어느 정도. 손을 좀 쓰면서. 지금은 무게를 많이 느끼면서 무게감에 던지는 스윙이 아니에요. 잡고 손으로 어느 정도 공을 탁 치는 느낌이 강해야 돼. 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무릎각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도만. 알겠죠? 치고나 굳이 몸 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터치만 해주는 거야. 이런 데서 내가 무게감을 느끼면서 무게감으로 던지겠다? 완전 실수 나. 이건 아이언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안 치냐고, 이 좋은 거를. 그러게요. 어느 손으로 내가 탁 쳐주는 컨택 연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짧게 잡고 기마 자세. 맞아요. 네. 그리고 손으로 하고. 어느 정도 쳐주는 터치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오.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샷을 해야 된다.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그럼 이제 여기로 한 20cm 앞에 딱 굴러가는 데 있죠 지금? 네. 그럼 이제 홀컷 봐봐. 뭐야, 안 보이죠? 네. 여기만 통과시키면 돼. 네. 라이 다 반았단 말이에요. 빵 쳐보세요. 볼 필요도 없어. 별로 오지 마요. 궁금하네요. 그죠? 그러면 라이 타고 저절로 홀컷 위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투펫으로 마무리하고 가는 거야. 네. 뭐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20cm 앞에 어디 딱 그렇지 집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고.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또 봐봐요. 안 보이죠? 예. 네. 내가 본 통과만 시키면 돼. 보지 마. 어차피 공 굴러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본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저기를 보면서 손을 자꾸 쓰게 된다고. 아, 맞아요. 그냥 내 스트로크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쓰게 된다고. 자, 봤어요? 네. 자, 또 여기만, 여기 다리 사이로만 네, 통과시키면 오케이. 끝이다. 그 지금 스트로크에 집중할 수 있다. 어차피 맞아요. 공은 가고 있잖아. 봐봐. 네. 제가 이게 프로님 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뒤로 봐서 봤잖아요. 그 믿고 딱 쳤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로크예요. 와. 평상시에 스트로크 연습을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이제 간다고. 너무 이제 이런 느낌을 주려 하다 보니까 꽉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헤드가 걸리듯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땅에서 헤드를 떼봐. 네. 그럼 무게가 어느 좀 느껴지죠? 네. 이 마디로도 좀 느껴야 돼. 네.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세게 안 맞지? 치는 방식은 괜찮은데 세우니까 확실히 이 무게가 많이 느껴지네. 그쵸. 와, 이 진짜 좋은데? 이 제가 원래 이렇게 해서 이걸 완전 각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면 팍팍 들어. 네. 근데 이걸 세우고 약간 이 딱 진짜 세우기만 네, 했다. 세우기만 해도 예전에 우리 다 했던 건데 생각보다 연습장보다 필드 나오면 백스윙들이 다 짧아. 그렇게 세게 안 쳐도 5번 아이언이 180이 간다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네.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 그러니까 미스가 나도 굿 미스가 난다고. 프로들도 매우 미스샷을 쳐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항상 템포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 그렇지. 잘했어요. 약간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공을 일단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감. 좀 안쪽을 피해줘야 돼. 네. 최대한 이 센터보다 앞쪽 토우를 좀 활용을 해줘야 돼. 토우를요? 토우를.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맞추려고 좀 약간 토우로 맞추고 약간 헤드가 좀 닫혀도 되니까 채 좀 짧게 잡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게 잡고 이게 너무 가운데 맞추려면 열려요. 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립 잡을 때도 약간 왼손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네. 타이트하게 잡으면 살짝 다치거든? 네.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공만 탁 맞으면 돼. 어깨 놓고. 그렇지. 이렇게 터치만 해도 간다고 알겠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야. 더 어려운 상황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 되고. 닿는 느낌.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닿는 느낌. 그렇죠. 오. 이렇게. 근데 아까는 이렇게 팍 한다고. 이렇게 해야 공이 도망가지. 저한테 내려놔 봐. 그렇지. 이게 느껴져요? 네. 그렇지.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이 정도까지 이 잡아도 정도? 돼. 헤드 무게를 좀 느껴줘. 진짜 거의 그냥 무게로만 치는 느낌. 그렇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나이스. 와. 그죠? 다르죠? 미쳤다, 이거. 거리 다 간다니까?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니까 다들 나와서 안 한다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로? 그거보다 더 심하게 해야지. 그래, 양팔로 쭉 릴렉스가 된다. 그리고 툭 터치만 해주면. 나이스. 오른손 검지 엄지로
이 무게를 조금 느껴봐요. 그렇지. 어. 어? 위쪽이 세게 잡으면 안 되고, 네. 무게가 아래쪽에서 걸리게.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 이 등이 잘, 일을 잘해. 그래야 묵직하게 일단 터치가 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리감은 다시 좀 설정을 해줘야 돼. 알겠죠? 어, 좋아요. 어, 한번 갑시다. 오. 보이는 데까지만 치면 골프가 쉽거든. 네.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코스를 만났을 때. 저 하수구까지는 내가 볼 때 그래도 한 250은 돼. 네. 그러니까 저 하수구 보고 쳐요. 괜히 아. 이게 자꾸 꼬신다고, 코스가. 아, 아 맞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왼쪽 봐서 저 공은 또 죽는 공이에요. 코스 볼 때 아 내가 이런 데 홀을 만났다 그러면은 항상 안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데까지만 치면 돼. 아. 저기가 만약에 막창인데 180밖에 안 된다. 그럼 뭐 170을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오비 난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 어쩔 수 네. 없지만 그린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네. 안 보이잖아 저쪽이 어쨌든. 네. 온을 시키면은 땡큐고 저기 그린 옆에 하수구 또 보이죠? 네. 저기로 쳐도 돼.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을 많이 활용해. 아. 그러니까 나라면은 오늘 스윙이 되려나 모르겠네. 저기 오른쪽 어차피 훅라이잖아 여기가. 네 맞아요. 채 좀 짧게 잡고 좀 가까이 와서 저는 지금 어디 볼 거냐면 저 그늘집 있죠? 그거보다 오른쪽 보고 칠 거라고. 쳐서 이렇게 어차피 돌아온다고. 그래서 온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편하게 저기서 어프로치 할 수 있게. 오케이. 저도 그럼 그늘질 보겠습니다. 그래. 자꾸 그 꼬시는 데 넘어가지 마. 이렇게 잡고. 그렇지. 알겠죠. 어차피 홍라이니까 어디로 와 지금? 어디로 와? 오, 잘 가는데 이거. 잘 가지. 왜 잘 가노? 그렇지. 이거 나이스. 잘했어. 근데 강진 씨가 저기를 안 보고. 그림보다 뭐 살짝만 오른쪽 보고 친다? 나갔을 수도 있겠네. 이거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은 공 잘 쳤죠? 네. 오비 나는 거야. 아. 그러면 멘탈이 나가야 안 나가? 완전 나가. 완전 나가지. 그럼 아. 맨날 나는 왜 90대를 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프로와 아마 차이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있는 골퍼와 없는 골퍼의 그 눈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야. 아. 또 강진 씨가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돼. 이 게임 능력이거든. 페어의 중간을 보고 치면 되니까. 그냥 저 벙커 보고 치죠. 그러니까 자꾸 봐봐. 코스 꼬신다니까.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야. 벙커 빠지더라도 오비보다 낫잖아요. 아 맞죠. 아니면 우드를 치든가 해야 되는데 아, 우드보다는 네. 드라이브 자신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벙커 빠져라 하고 치는 벙커 거야. 벙커 빠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벙커에 빠지라고 안 빠진다니까 오히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벙커에 넣자. 자꾸 왼쪽이 꼬시잖아 저렇게. 굿샷. 봐봐. 와, 그러니까 미쳤네. 더 좋은 공 나오잖아. 약간 벙커 보고 자신있게 쳤는데 빠졌다. 네. 어?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게 되는 거고. 몇 번이에요 이게? 8번. 8번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오케이. 알겠죠? 그렇지. 그렇게 스윙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나이스. 잘 쳤어요. 오케이. 오. 자 50도를 들었고 110이라는 거 이제 다 인지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그런 게 머릿속에 없어져야 돼. 어차피 50도는 105, 110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굳이 내가 그 거리를 막 보내려고 애쓰지 마. 아, 그냥 오케이. 맞으면 가는 거고 우린 뭘 해줘야 돼? 스윙. 그렇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막대기 들고 내려준다. 오케이. 아 땡겼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땡기더라도 계속 아니잖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미스를 해도 이렇게 굿 미스를 하면 된다. 아. 미스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를 미리 걱정하지 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많이 빠졌네. 맞죠? 어, 많이 네, 빠졌. 지금 약간 그거만 신경 쓰고 지금. 그거 봐 탑에서 오, 엄청 좋은데? 좋다고. 탑에서 쉰다고 그냥. 네. 그건 근데 진짜 느낌 진짜 좋았어요. 와. 막 그것만 빼주니까 샷이 좋아지잖아. 나이스. 와. 잘 친다. 미쳤다. 나이스. 오. 힘도 좀 두꺼웠지만. 네. 자, 한 번 더. 세게, 순간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도 돼요. 네. 알겠죠? 세게 치면 안 돼. 그냥 얘도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도 돼. 뭐야, 누가 더 많이 파였어요? 누가 더 많이 파였어요? 폰. 폰. 떨어지는 게 많이 파였지. 네. 때리는 거보다. 네. 그렇다니까. 다시. 나이스. 이런 맛으로 쳐야지. 오. 지금 자꾸 이 페어웨이에서도 이렇게 친다고. 그냥. 툭 하면 어때? 얘가 더 많이 파이잖아. 네. 더 일정하고. 아, 오케이. 네. 떨어지는 느낌. 오히려 떨어뜨리면 더 뒤땅 날 것 같아요. 일단 공만 까더라도 근데 한 클럽은 좀 여유있게 잡긴 잡아야 되네요. 아, 오케이. 자, 체중의 흐름을 오른쪽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조금 오네. 왔을 때 더 쳐보세요. 무조건 왼발에 묻어두고 치죠. 네. 왜 체중을 왼쪽에 둬야 되는지 알겠죠? 아, 아까는 체중을 왼쪽에 세팅은 다 맞았는데 칠 때 네. 자꾸 오른쪽으로 오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 낮게 팍 깔려갈 멀리 스윙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오케이. 채는 게 없어져. 오케이. 살살 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굿샷. 아. 그러니까 필드에 나오면 연습장이 좀 다른 게 이런 거. 네. 보는 시야라든지 하는 마인드,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달라져요. 그런 거는 진짜 캐리로 그린에 떨어져야 돼. 그럼 이 열린 거를 고정하려면 왼손등이 하늘을 더 보게 하면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체중 왼쪽에 그렇게 안 둬도 돼요. 편하게. 그렇지. 나이스. 알겠죠? 좀만 더 크게 하면 돼. 스윙 크게 하고 왼쪽을 좀 더 보고. 그러니까 왜 페이스를 열면 왼쪽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 바로 크게. 그렇지. 알겠죠? 오케이. 더 봐도 돼 왼쪽을. 많이 봐야겠네 왼쪽을.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면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렇지. 오, 잘했다. 그린에 바로 떨어져야 돼.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 시간에 좀 많이 깨버려야 돼. 오케이. 잘 맞는다. 그래서. 다 와서 잡는 느낌이 있거든. 네. 그래도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아래로 그냥 내려놓는, 지금 되게 깊게 들어갔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는 안 치는데 네.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이제 올라와서. 아니, 봐, 몸이 떨어지면 어떡해. 헤드 여기 있죠? 네. 헤드가, 몸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헤드 왜지? 헤드 걸어놔봐봐요. 여기 걸려있죠, 지금. 네. 딱 놓으면 헤드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헤드가 내 몸인 거야. 아. 헤드는 헤드인데. 그래. 미리 결과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게 떨어지는 맛이구나. 아. 느끼고 가는 거야. 작게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몸이랑 같이 좀 가도 괜찮아. 오케이. 조금 작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더 작게 하면 되겠지. 이제 방식은 이제 딱 괜찮아졌어요. 이제 탁탁 치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그 감에서 작게 터치. 그렇지. 오. 이제 요 거리감만 찾아주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작게 터치. 그렇지. 아까처럼 탁탁 치는 건 없어졌다. 맞아요. 그렇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살짝 벤지, 까먹었던 거. 아, 이 그립, 근데 이 악력이 진짜 중요하네. 이렇게 기존에 잡고 있는 거야. 어, 예. 이게 뺏어서 흔들흔들 해봐봐. 광진 씨가. 그럼 내 팔은 항상 이래. 어. 근데 채는 안 놓으신단 말이야. 예. 근데 광진 씨 어드레스 어땠냐? 애초에 이랬다고 뺏어봐봐요. 이러니 스윙이 어떻겠냐고, 스윙이. 긴장하면 더 어떻겠냐고, 이 상태에서. 편한 상태가 이 정도면 사람이 긴장하면 더 어떻겠냐고. 아. 근데 내 느낌은 연습장인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착각한.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이 삼각형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아까 그거는 경직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어깨가 엄청 편안해지긴 편안해졌어요. 여기 봐. 이러니까 디봇도 잘 나잖아. 여유가 많다니까. 아, 오케이. 나이스. 방향이 너무 좋네. 어? 오우. 진짜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로 올린다. 방금도 제가 세 번째 칠 때도 치면서 또 아까처럼 힘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방금은 괜찮았죠. 잘 맞았지, 맞죠? 그 약간 진짜 딱 그렇게 딱 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 왜 내가 디봇이 안 나오고 자꾸 걷어냈었을까를 여기서 찾으면 된다고. 54도로 쳐봐봐. 이건 약간 좀 더 딱딱한 땅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굴러가죠. 어, 맞네. 그러니까 60도로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탁 치니까 많이 갔던 거야. 네.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거리가 안 가니까. 근데 54도로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굴러가죠. 와, 미쳤는데. 알겠죠? 와.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때렸어. 네, 그러니까 습관이 남아있는 거.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54도나 50도. 미쳤다. 미쳤다. 근데 이거 60도만 고집하지 마라. 그러니까 굴려야 되는 때는 54도를 써야겠어요. 이제 왼발에 놔두고 약간 띄워야 될 때는 60도 쓰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긴 채로 9번 멀리 가는 채로. 자, 여기는 와. 그대로 쳤다가는 무조건 다쳐 맞아요. 네. 페이스를 좀 오픈 시켜 놔야 돼.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오픈이 아니고 오픈을 시켜 놓고 원래대로 잡아. 아, 네, 그리고 또 그대로 치면 돼. 아. 대신에 지금 제 셋업을 봐봐요. 약간 나보다 공이 올라와 있다고. 네. 이 정도로 짧게 잡아줘야 돼. 네. 상체를 우리가 숙일 필요 없어. 와, 이게 장난인데. 스탠스 최대한 편하게 잡아봐봐요. 그렇지, 이렇게 오픈을. 지금 이렇게, 딱 됐죠? 오케이. 발 이게... 그렇게 넓히지 않아도 돼. 편하게. 그렇지. 상체 위주로 치세요. 투. 그래야 공이 똑바로. 오, 발을 지탱하기가 엄청 어려워. 그치, 그 스탠스를 잘 써줘야 돼. 그래서 상체가 숙여지면 절대 그게 불편해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페이스 살짝 오픈. 둘. 알겠죠? 아, 미쳤다.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가자.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이렇게 가는 거야. 오. 사실 막 저렇게 돼 있으면 진짜 편한 대로 드롭하고 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약간 이거 진짜 맨땅이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그렇지, 근데 이런 데는 제가 60도로 치기가 사실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워요. 스윙이 커야 네. 되잖아요. 네. 진짜 철퍼덕 많이 되는 데잖아요. 맞아. 사실 이런 맨땅이 제일 무서워요, 프로치할 때. 근데 이런 거 피칭이나 9번이나 50도도 괜찮아요. 그렇지. 톡 주면 가잖아. 와, 알겠죠? 거리감 바로 약간 익힐 수 있겠다, 이거. 알겠죠? 예. 근데 안 해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기 쉽지 않죠, 맞지? 예, 예, 진짜. 그래서 이걸 지금 8번으로 꼭 하세요가 아니고, 예. 이런 방식도 있다. 60도만 고집하지 마라. 피칭이나 50도로 처음에 익히고, 예. 점점 뭐 7번도 쳐보고 하면. 와, 이건 진짜 어렵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띄워야 돼, 그죠? 예. 저라면. 일단 여기서 그립 나봐봐요. 페이스 이렇게 둘 거야. 여기서 똑바로 잡아봐요. 똑바로 잡는 거 플러스 요 손 마디를 최대한 얇게 걸어 잡아서 덮어. 그렇지. 네. 알겠죠? 더 덮어. 더. 와. 그렇지. 그래야 이게 편해져. 헤드가 올라가는 거. 자, 해봐봐. 쳐봐봐. 그렇지. 그냥 그렇게. 와. 그냥 스윙 크게 해야 돼요. 탑볼 안 나. 걱정하지 마. 스윙 크게. 진짜 크게 해봐봐. 다시 괜찮아. 해봐야 돼. 이 정도 자, 느낌? 여기서 나와봐. 나 열었어. 네. 자, 여기서 더 오른손을 더 덮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편해져. 오케이. 알겠죠? 손목도 유연해지고. 네. 어, 자, 좀 더 앉아서. 자, 세게 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스윙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돼야 안 돼. 오. 딱 떨어지지. 오. 여기는 진짜 어려운 데거든요. 그럼 좀 더 왼쪽을 보고. 아, 왼쪽 안 봐도 돼. 왼쪽 보지 마요. 왼쪽 보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스윙을 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게가 아니고. 그렇지. 알겠죠? 오. 근데 만약에 너무 안 간다. 그러면 헤드를 좀 덜 열면 아, 오케이. 약간 요 정도만. 그렇지. 그 정도만 이제 열고. 자, 이제 자신감 찾고. 헤드를 들고. 크게. 나이스. 오, 이게 무슨. 오른손 이 두 개 딱 이 마디를 걸어야 돼. 딱 걸고 딱 이 오른손 덮어 잡은 다음에.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 이건 약간 기술인데 페이스를 열고 네. 헤드를 낮게 다니는 거야. 헤드를 페이스를 열고요? 그치? 여기는 스핀은 먹어야 돼. 로우 스핀을 먹이는 거거든. 네. 페이스는 열고 페이스가 지면에서 낮게 다닌다고 생각하고 쳐야 돼. 아. 대신에 아까 그 퍼터하는 느낌 있죠? 네. 그대로 주면 돼. 열고 낮게 그럼 로우 스핀이 아. 먹어. 알겠죠? 60도로 헤드를 열었으면 떠야 되는데 안 떠, 공이. 아니, 이렇게 진짜 낮게 다녀야 돼. 이런 그렇지, 낮게. 그리고 와, 페이스도 이... 바깥쪽에서 오는 느낌으로 쳐도 돼. 알겠죠? 그렇지, 낮게. 오. 대신 스윙이 좀 더 커야 돼, 알겠죠? 해봐, 다시 해봐. 그러면 로우 스핀이라고 프로들이 이런 거 많이 써. 좀 생각보다 근데 크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스윙 크게 해야 돼. 알겠죠? 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더 이게 익숙해질 거예요. 네. 헤드를 열고 낮게 다니는 거예요. 퍼터 하듯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면 떠버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